김용범의 낚시 사랑 여섯 번째 이야기. 와. 수도권에서 가까운 바다 낚시터에서 느끼는 선발. 실내에서 실외에서 손쉽게 즐기는 바다 낚시. 윤기가 흐르는 탱글탱글한 우럭회와 보기만 해도 군침 흐르는 살이 꽉 찬 랍스터의 맛. 낚고 또 낚고 실내 낚시터에서 즐기는 힘 좋은 우럭의 손맛. 계속해서 낚이는 우럭에 쉴 새가 없고 실내 낚시터에서 낚아내는 1m 이상의 싱싱한 농어들. 누구나 쉽게 즐기는 바다 낚시법과 동범 씨와 아영 씨가 전하는 바다 낚시의 손맛. 목요일 10시 30분 김동범의 낚시 사랑에서 만나보세요.